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달리기의 대표적인 부상인 러너스니라고 불리는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과 그에 맞는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무릎 보호대는 제가 리뷰했던 주황르 무릎 보호대 중에서 러닝에 방해가 되지 않고 러너스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러너스니인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무릎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무릎뼈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며 한쪽 또는 양쪽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날카로울 수 있고 무릎뼈 뒤와 주위에 둔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러너들에게서 러너스니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릎뼈의 비틀림을 유발하는 근육의 불균형으로, 예를 들면 엉덩이와 코어 근육의 약화, 그리고 약한 내측 대퇴 사두근과 타이트한 외측 대퇴 사두근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불안정성과 발이 안쪽으로 넘어가는 회내는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 자세나 외부 환경 등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의 골반이 넓고 넉다리뼈에 대한 무릎의 각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무릎뼈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높은 위험에 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러너스니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요? 먼저 통증을 통제하기 위해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운동을 할 때는 짧게 워밍업 하는 정도로 하며 운동 후에는 꼭 스트레칭과 무릎에 얼음 찜질을 15분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릎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로 코어 근육, 대퇴 사두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 자세 수정과 자신의 발 유형에 맞는 알맞은 러닝화를 선택해 주시고 쿠션과 지지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러닝화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너스니에 추천드리는 무릎 보호대는 무릎뼈 충격 감소와 대퇴 사두근을 마사지해 줄 수 있게 실리콘 패드와 무릎의 흔들림을 잡아줄 무릎 지지대가 들어간 무릎 보호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무릎 보호대가 주황르에서 나오는 실리스텝 제노와 제노 프로마스터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두 무릎 보호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 무릎 양옆에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으며, 무릎뼈 주변의 충격 흡수와 대퇴 사두근을 마사지해 주기 위해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어 러너스니를 예방하고자 하는 러너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무릎 보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러너스니인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과 그에 맞는 주황르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